안녕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쇼호스트 좋은지고요. 오늘 여러분 속눈썹을 가지고 왔어요. 속눈썹을 가지고 왔다니까 속눈썹 요거 생각하실 텐데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인조 속눈썹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은 당연히 일본 속눈썹이지 하실 일본 속눈썹을 저희가 직접 직수입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쇼호스트 조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도 없네요. 들어오세요. 제가 들어갈게요. 자, 보자. 어디 보자. 지금 저 방송을 하는데 옆에서 이혁 씨도 방송을 하고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둘이가 이렇게 방송을 동시에 하네요. 자, 이렇게. 자, 제 거 잘 켜놓고요. 자, 손님분이 오셨어요. 손님분이 한 명이 오신 것 같고, 어서 오시고요. 저는 사실 속눈썹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워낙 방송 일을 하다가 보고 하고 있고, 또 여자인지라, 제가 여자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을 자주 사용하는 편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사용하고 굉장히 좀 신기했던 게 진짜 내 속눈썹 같아서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속눈썹 좋지, 인조 속눈썹 좋은데 너무 붙이기 어려워, 그랬었던 분들, 혹은 무슨 속눈썹을 붙였는데 너무 뭐 속눈썹 붙인 티가 너무 많이 난다 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속눈썹 붙이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쉽게 붙이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오늘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6개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종류도 6개, 개수도 6개. 그런데 이게 되게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고객님. 그래서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미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6개 구매하시는데 가격이 19,750원이고요. 저희가 이거 직수입이지만 직수입하면 여러분들 배송비 더 붙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오늘은 3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해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구매하실 때는 2,500원 붙는 거죠? 배송비 2,500원이 붙습니다, 고객님. 그렇기 때문에 요거 6개 다 구매하시는 가격 19,750원이고, 두 쌍을 구매하셔서 친구분들이랑 나누셔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어떤 종류 있는지 한번 이미지 보고 가실게요. 자, 일단은 2번이에요. 제가 이거 종류별로 이 특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목이 넘기지 마시고요, 감독님. 은지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 퓨어 누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퓨어라는 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속눈썹 보시면 저기 그, 요렇게 원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쟤는 보시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받아보시면 아이라인을 안 그렸지만 그린 듯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라인 안 그린 것처럼. 요거는 언제 좋냐? 내가 쌩얼이고 싶을 때. 쌩얼인데 눈은 크윽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하지만 아이라인 그리시는 분들, 아이라인 뭐라고 할까요? 아이라이너 그리면 너무 인상이 쎄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우리 쿠쿠님. 어떻게 내가 또 11시 방송인 거 아시고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다음 3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같이 보면서 할게요. 자, 3번은 요거는 일반적인 이제 퓨어 사이트예요. 제가 볼 때는 요게 그냥 기본.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기본이고요. 저게 특징이 뭐냐면 앞뒤가 짧고, 여러분들 어디가 길죠? 가운데가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형 같은 눈 있잖아요. 동그란 눈 연출하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퓨어 시트고요. 그 다음 또 가는 게 몇 호죠? 5호 갈 거예요. 저건 딱 봐도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죠? 보시면 저거는 끝으로 갈수록 길어지고 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꼬리가 짧으신 분들이 저거 붙이면 길어지고 트여 보이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어디서 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에어컨에서 막 고기 냄새가, 아니 괜찮아.